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제가 길게 방송을 찍으면 좀 보기 어려워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씩 끊어가지고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희 모델 손에다가 이제 해볼 건데 일단 애칭 내고 프리퍼레이션 다 해놨어요. 그 케어까지 다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본더 밑에 잘려나갈 부분만 저는 바른다고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일단 저희가 지금 필수 옷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글램이랑 그 다음에 밀키 톤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베이스에 밀키 톤업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보정 효과 주는 거예요, 손톱을. 그리고 다이아몬드 글램 같은 경우는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두 개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얘네들이 뭉쳐져 있으니까 되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우윳빛이에요. 자, 그러고 다이아몬드 글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펄이 들어있는 베이스예요. 그리고 오버레이도 되고 다 되지만 베이스로 원래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를 지금 받자마자 저도 뭘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펄 베이스 같은 경우에 얼만큼 많이 가볍게 들어있는지를 보려면 한번 저어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어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처음 보던 거랑. 그죠? 처음 보던 거하고 빛깔이 똑같아요. 그거는 가라앉는 애가 없다. 즉, 두꺼운 아이가 없다. 즉, 더 가볍다. 펄이 가볍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알료같이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젖지 않아도 어느 곳을 쓰든 간에 그냥 이 펄 베이스를 바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윳빛도 한번 저어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를 확 해서 저어봐도 지금 똑같은 우윳빛이에요. 자, 이것도 또한 똑같아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고 그만큼 알료가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녹아있는 상태의 우윳빛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떠도 뭐 이것 때문에 이 밀키 톤업을 사용을 해서 손톱이 좀 이렇게 여기는 진하고 저기는 연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백타? 아니 그거 말고 약간 얼룩덜룩하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뭐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윳빛이 강하다. 저어봤는데 밑에 진한 우윳빛이 올라온다 하는 거는 내가 쓰면 쓸수록 아니면 손가락 10개를 다 발랐을 때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저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백탁 땡! 자, 그래서 요거 베이스입니다. 밀키 톤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병젤도 있죠? 병젤도 있는데 병젤은 지금 샘플이 안 왔고요. 지금 통젤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통젤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넓어서 좀 바르기가 훨씬 더 좀 편하잖아요. 근데 브러쉬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 투명한데 그냥 보정만 살짝 되는 느낌? 자, 얘는 그냥 생손. 얘는 바르네. 약간 퓨어한 그 우윳빛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프렌치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에. 그냥 바로 베이스를 우윳빛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냥 두 번을 얇게 바르셔도 되는데요. 그냥 정말 얇게 발라도 돼요. 두 번 발라도 되고 한 번만 발라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갈래요.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약간 오버레이 형식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더 우유빛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근데 엄청 퓨어해요. 선생님, 그죠? 봐도. 뭐, 여기랑 여기의 경계가 되게 많이 져가지고 더러워 보이는 느낌 전혀 없고, 가쪽에 모두 다 채워지는 이 우유빛. 그리고 지금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력까지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약간 큐어 해주고 나서 살짝 만져보면 벌써 큐어 다 됐어요. 그죠? 큐어 다 됐어요. 이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나 해도 핀큐어랑 만 있으면 또 핀큐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그냥 램프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핀큐어로 이렇게 살짝 빨리 해주면 훨씬 더 빨리 굳어지니까. 그리고 옆에 흐르지 말라고 옆쪽으로 살짝 이렇게 큐어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두고 쓰지 마세요. 그럼 얘네들 다 굳어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서 관계 시제가 많은 아이들은 조심해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저희 올러 파우더 지금 약간 날리잖아요. 파우더가 생각보다 너무 곱게 나오고 되게 좋아서 얘네들이 그냥 막 올라가요. 프렌치로 한번 올려볼게요. 파선 브러쉬 하나 찾아봐 주시고요, 선생님. 블랙을 한번 해볼까요? 뭐 실버랑 뭐 이런 거 많지만 또 블랙 손님들이 또 가을이라서 블랙 많이 찾으시니까 자, 여기에다가 블랙 올러 파우더 블랙은 이렇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곱디 곱게 잘랐어요. 자, 브러쉬가 지금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브러쉬에 이렇게 붙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붙을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지금 손톱. 제가 말을 했더니 저의 입김으로 인하여 얘가 튀어나갔어. 그냥 미경화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펄을 올려주고 제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입김으로 얘가 부러져가지고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알코올을 이용해서 좀 닦아줄게요. 너무 고와가지고 진짜. 근데 되게 어렵지 않게 움직여요. 미경화가 있는 상태니까 훨씬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인 정리하고 하는 건 걱정하지 않고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커버가 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로 하면서 내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밀키 톤업 썼고요. 여기에 저희 샤이니지 보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예요.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차례차례 그 영상을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 자, 요렇게 네 가지예요. 그 중에 이 아이를 써볼게요. 살짝만 큐어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실. 저희 베이직실 이제 덕영도 나왔어요. 연락 주세요. 자, 베이직실로
트렌치 있는 부분만 고정시켜 주세요. 자, 요렇게 바르고 나서 저는 요렇게 제 살에다가 닦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닦아서 넣어야 뭐 더럽게 안에 이제 오염이 안 되니까. 근데 얘를 넣어도 베이직실은 묽어가지고 그냥 이런 펄들이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앉고 난 애들은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 제 손에 하나 있던 아이 올리고, 자, 여기 검정색 깔 지금 파우더 올라간 데다가 지금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펄이 진짜 얇아요. 엄청 얇아서 그냥 이렇게만 올려줘도 되게 이쁜 아이로 완성할 수 있어요. 빛깔이 휘도가 좋죠. 이 하나하나에 반짝임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덜한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풀링 인 유, 또 새로 나온 펄이 있어요. 그 아이를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프렌치 라인도 뾰족하게 이렇게 딱 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 베이직실이나 요거 필속옷 원래 있던 거 있죠? 그걸로 오버레이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프렌치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다이아몬드 글램을 한번 써볼게요. 다이아몬드 글램 얘도 베이스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얘를 저는 좀 화이트 톤업을 좀 시켜놓고 위에다가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다 덮을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덮어주면 완전 진짜 이쁘다. 대박. 진짜 이뻐요. 진짜 진짜 영롱하게 진짜 살짝만 이렇게 펄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이런 펄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독일에 진짜 이쁜 펄이 있어서 그거 구하려고 했던 그 펄이네요. 정말 이뻐.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바르기만 해줘도 이쁜 그런 펄이 완성돼요. 이렇게 하고 넣고요. 그러고 나서 뭐 오버레이 하고 싶으신 분은 오버레이 하고요. 저는 바로 탑을, 저희 글라스 노나이프 탑 정말 괜찮죠. 이거 진짜 광도 너무 좋고 단단하고, 다이아미가 되게 제품들이 보정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고쳐져서 나오고 있어요. 많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으니까, 예전에 정말 예전에 쓰신 분들 뭐 아 다이아미 뭐 이래서 안 좋았어 저래서 안 좋았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 차츰차츰 다이아미 써보시고 너무 좋아졌네 이러시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한번 써보시고 저희한테 연락도 주시고, 저희가 또 설명도 잘 해드리니까 되게 마음에 들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 살짝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넣을게요. 지금 저희 신상품 나온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써봐 드렸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너무 괜찮죠? 이쁘죠? 칼라는 저보다 훨씬 더 이쁘게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물이 훨씬 더 이쁜데, 이런 식으로 프렌치 완성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또 제가 다른 영상도 올려볼게요. 저희 제품 주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